자, 시각이 10시 41분입니다. 코스피가 여전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코스닥은 먼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가 위에서부터 조정받고 있는데 일단 먼저 코스피의 발의 방향이 일단 아직은 하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얘 주가의 하락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당연한 조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방 패턴일 때는 중방이라는 것은 골드와 데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자가 아닌 거죠. 상승 파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가 상승 파동이 아니면은 주가는 직전 고점 때 영역 어바웃 여기 어딘가는 두드려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매번 여러분께 주가는 중방일 때는 중방 찍고 매도, 그러니까 직전 고점 매도에 있다 이 뜻이에요. 얘가 이제 골드 데드는 이렇게 골드 데드는 그러면 얘는 여기 어딘가가 매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는 겁니다. 다만 얘가 매도 신을 때는 결자 해지 20선이 골드와 데드를 주고 있잖아요. 그럼 요 아래 내려갈 때가 이게 매도인 거고요. 또 얘가 내려갈 때는 여기가 매수인 거예요. 그리고 진정 돌파할 때 이렇게 이걸 상승 파동, N자형, 상방 파동, 상승, 상방형이다 그러는데 저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천지주가 올라가다 조정받은 거는 지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얘는 요번 달에 월, 음의 영역권대이기 때문에 얘는 상대 강도가 좀 떨어져 있고요. 오히려 요번 달에 요쪽이 상대 강도가 위에 있어요. 왜냐면 이쪽은 음봉이고 이쪽은 양봉이니까. 그죠. 양쪽 지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처럼 시장아 시장아 누가 요번 때는 힘이 강하니 이럴 때 얘를 월간 단위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차별화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렇게 상대 강도로 보면 알 수 있다. 그럼 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질문. 그럼 얘는 장이 끝났느냐? 아닙니다. 장이 위험할 때는 이렇게 거꾸로 내려갈 때도 이렇게 역엔자일 때가 위험해요. 많이 빠졌죠, 이때. 역엔자일 때. 얘는 지금 역엔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내려와. 얘 오도 역엔자가 아니고 얘도 역엔자 아니죠. 즉, 얘가 내려갈 때 내려가는 순서는 또 이렇게 역엔자로 내려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도 얘도 다시 들었다가 빠져야 되고 20은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얘는 역엔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조금씩 내려가더라도 조금씩은 저가 건대 매수가 들어올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게 어디냐 언제냐라는 거는 시장을 보고 대응하는 겁니다. 아직은 얘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나타날 때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할 때는 이게 여기 얘가 분봉 삼았을 때 이게 얘가 역엔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큰 흐름에 보면은 여기 들어올 때가 위험한 겁니다. 이건 지금 이게 그냥 쭉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240 근처 여기 근처에 저점 매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봉 중방 240 요 노하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합 끝은 여전히 매수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론 일단 이번 달에 주가는 직전 고점에서 조정받고 있는데 그 조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중방 직후였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적인 이유를 보면은 미국 증시가 위에서부터 조정을 받고 있는데 특히 뭐가 조정을 받고 있냐면 보세요. 뭐가 조정을 받고 있냐면 반도체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가 몰려있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인 이 코스피 종목이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두드려맞고 있습니다. 또 애플의 순환이죠. 애플에 대한 순환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염두에 두시고 요번 달에 얘가 지금 미국이 이 아래의 음봉의 영역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오늘은 기초적인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얘가 워낙 올라갔잖아요. 두 달 동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이 부분에 따른 이 조정도 같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동반 하락 조정을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대처가 조져맞는 이유는 ASML, 바로 이게 중국에다가 우리가 보통 노광장비라는 거는 기판에다가 회로를 갖다가 얇게 그리는 그 장치 EUV죠. 이 최고급 말고도 DUV까지도 라이센스가 취소가 나면서 이게 반도체 종목권에서 악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악재죠. 쉽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할 거냐 예서 구체적으로 언제 할 시기나 그 요건 등은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서 야 얘가 조기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다. 근데 이건 참 코에 걸면 코그립니다. 오케이 후퇴했어. 그럼 얘가 지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얘는 3월달에 가면 안 하면 결국 5월달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와야 될 호재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더라도 이장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다만 단기적인 악재는 되고 있는 거죠. 얘가 월초 아래 음봉이니까. 그렇죠. 여러분께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단기 악재와 중장기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얘가 그러면서 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 그럼 얘가 왜 작용하느냐. 이게 금세라도 뭐 어떻게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면서 얘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가격으로 반대 방향으로 쳐달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조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가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금리가 계속 또 올라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나간 악재다. 대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가 많죠. 순환기는 피하고 봐야 된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듯이 얘는 지금은 월 음봉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상대적으로 이쪽에 개별 종목 중심의 장세가 선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무게 중심에 들어오는 종목군들 어떤 종목이 무게 중심에 들어오고 있느냐 할 때는 여기 이거 앱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이 앱에서 조건 검색을 이렇게 자동으로 누르면 오늘 무게 중심에 있는 게 TNL, 코난 테크놀로지, 의미 있는 종목을 여기다 추천한 겁니다. 필 에너지, 더전,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뭐 한동화성 등등 뭐 이런 종목들이 여기 무게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요번 달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황금 캔들 줬던 종목군이죠. 그들 종목군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매수 전략 사이클을 구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 종목군들이 요 명단을 쭉 보셔갖고요. 요들 종목군들이 마이너스 3%의 이내에 들어오는 조정이다 그러면은 이들 종목군단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황금 캔들 있는 종목군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하는 월초 대비 위로 방향을 세게 튼 것들. 그 다음에 뭐 재료용증기 이런 것도 뭐 워낙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밑으로 내면 저가권에 매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조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얘 내려가면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대신 얘가 위로 올라갈 때는 얘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구간권에 와 있다. 왜냐면 그냥은 못 가는 거죠. 얘들이 올라갈 때. 왜냐면 월음봉이니까 지금 우리도 월음봉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 월음봉이고 미국도 월음봉이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면 그냥 위에서 무지하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매매를 아직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끌고 가시다가 또다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과다 이격이 좀 줄어들고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또 붉어진다 그러면 다시 또 위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대신 얘는 쉬었다 가야 될 걸 쉬었다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방이거든요. 얘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얘가 중방이거든요. 이게 중방이잖아요. N자가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얘가 N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오버슈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얘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권한테 조정받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연속급 보듯이 보십시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드리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 안에 이미 이 제목 자체가 중방 직구 패턴에 나와 있잖아요. 또 꺾일 때 나오는 뭐 두 가지 이 뭐 부분들 글쎄 요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미 이 안에 가시면은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보면 여기 보면 쫌과 신호에서 이거 충방. 그죠? 내가 알고 투자하는 것이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벌 수 있다는 거 요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위에서는 좀 조정받고 있다.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에서 민간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또 호조를 보였어요. 물론 이제 요번 금요일날 고용이 더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민간 고용 우리가 ADP 전미 고용 보고서다라고 하는데 10월에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 16만 4천 명이 증가됐는데 10월 11월에는 10만 1천 명이었거든요. 또 월스트리트에서 집계한 것이 13만 명인데 16만 4천이면 그 뭐 이게 윗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이것도 해석이 달라요. 이것도 야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골드락스가 오는 거 아니야? 물가는 잡히고 고용은 꾸준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기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야 이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걸 우리 마음대로 막 뭐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그동안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다소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은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